안녕하세요. 현재 필리핀에서 3개의 화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연관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가재난위기관리위원회는 마윈 화산 활동과 관련하여 13,792명 3,782가구를 대피시켰습니다. 정부는 리전5에 2,010만 페소를 지원했습니다. 마그마가 화산 정상 부근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수일 내에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윈 화산, 따알 화산, 칼라온 화산 3개의 현재 경보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마윈은 레벨 3, 나머지는 레벨 1입니다. 필리핀 화산지 진영구소는 이 3개의 화산 활동이 서로 연관이 된 것은 아니고 개별적 활동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윈 화산에서 월요일 21회의 화산 지진, 260회의 낙석, 3회의 융합 활동 등이 관측되었습니다. 따알 화산은 11회의 화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3분에서 5분 정도 지속된 진동도 있었으며 6,884톤의 이산화황 분출과 1,200m까지 치솟는 수증기 기둥이 관측되었습니다. 칼라온 화산에서도 200m 이상의 수증기 기둥이 있고 2회의 화산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는 24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한편 알바이 주정부는 마윈 화산 위험 지역을 기존 6km에서 7km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역 내 모든 주민은 대피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바이 주정부는 마윈 화산 분화 위험에 따라 가축 1만 마리도 위험 지역 6km에서 대피시켰습니다. 대피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소, 까라바오, 염소 등입니다. 그러나 돼지와 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화산 밖 7km에서 8km 지역으로 대피됩니다. 만약 화산 경보가 레벨 4로 격상되면 동물들을 10km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마윈 화산 피해자들에게 55톤의 식량을 기부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기부 물품이 터미널 2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의 내무장관 베너 아발로스, 복지부 장관 렉스 가찰리안, 교통부 장관 하임의 바티스타가 직접 참석했고 아랍에미리트 대사가 새벽 5시 도착한 식량을 인도했습니다. 내무장관은 아랍에미리트의 친절한 행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하바가시라고 불리는 남서 몬순의 영향으로 필리핀 전역에 비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특히 일로코스, 바타네스, 바부얀 제도, 잠발레스 그리고 바탄 지역들입니다. 태풍은 필리핀 영해를 빠져나가지만 향후 이틀 정도 필리핀에 영향을 줘서 계속 비가 올 예정입니다. 메트로 마닐라나 CAR 지역, 깔라바존 지역 등은 구름이 많고 국지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외 이주 노동자부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진행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와 등록이 이뤄집니다. 월요일 오전 만달루용의 이주 노동자부 사무소에는 약 2천여 명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해외 취업을 소망했습니다. 현장 취업 박람회도 파식, 만달루용, 파라냐케 등에서도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독립기념일 기념 행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필리핀에서 힘을 행사하려는 중국과 미국을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강화된 안보 협약에 의해서 미국에게 더 많은 군기지를 개방한 것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이나 중국에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의 관심을 선택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어떤 강요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마르코스 이후 2028년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SWS 조사에서 사라 두테르테는 28%를 보였고 상원의원 라피 툴포 11%, 전 부통령 레니 로브레도가 6% 등을 나타냈습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도 3%로 4위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부항공은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1페소 프로모를 진행합니다. 6월 12일에서 15일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여행기간은 11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입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사안 가 낙 몰라. 사안 가 낙 몰라. Let's repeat it again. 사안 가 낙 몰라. 사안 가 낙 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필리핀 카톡 메일 뉴스는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